저는 아직도 엄마 얼굴을 못 보고 살잖아요. 우리 친정엄마는 일본 여자였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단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사는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놈들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고 얼마나 우리 엄마를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저를 임신한 채로 그저 일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를 놔놓고 4일 만에 편지 써놓고 일본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다 이제 천국을 가셔서 우리 친정 동네에 아주머니들이 저 다 이제 천국을 가셨어. 그랬는데 그 어머니들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제가 이제 친정을 가잖아요. 가면은 아이고 강시아줌니 안녕하세요. 아 김시아줌니 안녕하셔요. 이제 그때는 이게 그 아저씨의 성을 따가지고 아줌니라고 하더라고요. 최시아줌니 안녕하셔요. 그러면 아이고 영순이 왔니? 야야 개천에서 용 났어. 야 개천에서 용 났다고. 그분들이 나 큰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야야 내 젖값 내놔. 너는 내 젖 먹고 컸어. 제가 젖이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저녁 때쯤 이제 밤이 어둠어둠하면 이웃집으로 젖을 얻어먹으러 데리고 간대요. 안고 간대. 그러면 초저녁에 젖을 얻어먹여갖고 오면 밤새도록 그렇게 울지도 않고 잤대요. 그래서 젖을 얻어먹였고 이 보리쌀을 삶아서 소풀이다 건져놓으면 그리 물이 떨어지면 거기다가 당원을 타가지고 퍼미겠대요. 저를 젖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줌마들이 아이고 내 젖 불었다고 내 젖 미긴다고 아줌마 덜이 또 젖 미겨주려고 우리 집을 또 오셨대요. 그래서 아줌니들한테 인사를 하면 젖값 내느랴 너는 내 젖 먹고 컸다고. 근데 젖 먹은 분들이 쉬어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요 엄청이 많어. 그래 젖값을 드리기는 드리고 있어서 아줌니 내가 젖을 밑구람을 빨아먹었대요. 500g을 빨아먹었는지 300g을 빨아먹었는지 1000g을 빨아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줌니 내가 젖값을 드릴게 밑구람을 빨아먹었대요. 아이고 얘야 누가 정말로 젖값을 달라는 기냐. 개천에서 욕났다는 거지. 아이고야 내가 꿈인가 생신가 알지도 못하겠다. 그때는 벙어리였었기 때문에 아줌니 안녕하셔요? 티티아줌니 안녕하대요? 깡티아줌니 안녕하대요? 박티아줌니 안녕했겠대요? 그때는 이만큼 말을 못할 때라. 그래도 아줌마들이 알아듣고 야야 나는 꿈인가 생신가 알 수가 없어. 야 너희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돌을 닦았네비다. 우리 친정할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르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놈들 한국 거를 믿어야지 왜 양놈들 거를 믿으려고 그래야. 우리 할아버지가 왜 미국 신을 믿으려 하냐. 한국 신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가니까 할아버지를 먼저 전도하세요.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밀가루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우유가루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졌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리 밑에서도 예배드리고 큰 둥그나무 밑에서도 예배드리고 근데 큰 둥그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갑자기 소나기가 퍼버댔대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막 이 피 안 맞으려고 이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눈 서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공주 침례교회를 설립하셨답니다. 그 초가 집안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쬐끄만 눈 산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가 공주 침례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초가집이 공주에서 제일 큰 이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니들이 야 너희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댕기시더니 천국에 가서 돌을 닦았나 보다. 네가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줌니 아저씨들이 야 정말로 영순이 맞니? 맞아요. 영순이 맞다요. 영돈이에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친정에서 사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사는데 우리 새엄마가 4살 때 오빠 하나를 언니 하나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새엄마가 오셨어요. 나까지 3명 있잖아요. 그런데 새엄마가 내가 그렇게도 미웠었나 봐요. 한날은 봄에 아버지가 영순아 응? 고사리 거꾸로 가자. 아버지 지금 이렇게 깜깜해지는데 고사리가 보여? 아버지가 저기다가 키 큰 거 맡아놓고 왔어. 고사리 가자 거꾸로 가자. 싫어 아버지 지금 가면 호랭이 나고 늑대 나와. 안 가 싫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럼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 이 새마누라가 나를 혼내키는 것도 알고 때리는 것도 알고 그래 그럼 아버지 가. 그리고는 새엄마가 무서워서 어찌게나 무서운지 엄마가 그래도요 지금 내가 우리 새엄마한테 감사하는 거는 지금은 새엄마들이 이 재혼하면 그 남편 애기들을 죽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새엄마는 안 죽였잖아. 때리기만 했지. 그게 또 범사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엄마가 아버지랑 고사리를 이제 거꾸로 가는 게 어둠어둠해지는데 봄날씨에 아버지 왜 고사리를 꺾으려면 앞치마나 보재기를 가져가야 하는데 왜 새끼줄을 가지고 가? 그랬더니 저게 고사리가 이렇게 큰 게 있어서 꺾어가지고 묶어갖고 올라 그랴. 아버지를 의심도 안 했잖아요. 그린 한참 가길래 아버지 그냥 가자 집에. 아니요 여기까지 왔는데 꺾어가지고 가야지. 나 아버지 다리 아파서 못 가. 그랬더니 그럼 업어. 업혀가지고 산비아를 막 아버지가 올라가는데 우는 걸 느꼈어요. 이 등어리가 울려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울어? 아니요 눈에 티가 들어갔어. 그리고는 산 중턱에다가 엉간히 올라가서 묘마당에다가 이 산소 묘마당에다가 내려놓더니 영순아 응? 아버지가 어째 배가 아프다. 아버지 똥 좀 넣고 올게. 아버지 거기다 넣어. 난 무서워. 아니요 저쪽 가서 넣고 올게. 나 그럼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니요 내가 저쪽 가서 똥 넣고 올게. 그럼 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눈 가리고 한마늘 앉아 있는데도요 우리 아버지의 인기척이 없어요. 한참을 앉았었는데 그래도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아버지 똥 넣으러 간 대로 아버지를 부르며 가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워.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요 이쪽에서 불렀더니 저쪽에서 소리가 나. 막 짐승들이 막 끽끽거리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너무너무 이 제가 지금 이제
69이니까 63년 전에 그때는 막 산도 우거지고 정말 호랭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똥으로 간 데로 가 아버지 아버지 불렀더니 막 짐승들이 킥킥거리고 짹짹거리고 난리가 나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아 우리 아버지가 똥 놓다가 똥 냄새가 나서 호랭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물어갔다. 우리 아버지 잡아먹었네. 이 생각이 막 들면서 갔던 길로 그냥 엎어짐에 자빠짐에 어떻게 집이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왔는데 옛날에는 참나무를 툭툭 쳐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다가 문 쪽을 이렇게 봤더니 옛날에는 문종이 발른 문이잖아요. 문종이를 발랐잖아요. 문에다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버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똥 놓고 왔는데 내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왔네비다 싶어가지고 개근역으로 빚어 들어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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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뭔 소린가 하고 있었는데 영순이가 부르는 거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문을 한숨에 열고 뛰어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호랭이가 너 안 물어먹더냐, 늑대가 너를 안 잡아먹더냐고 막 끌어안고 둘이가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 둘이 붙들고 끌어안고 울었는데 엄마가 이 새엄마가 나오더니 우리 아버지 턱 밑에다가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새끼줄로 나를 묶어놓고 오라고, 산에다가 묶어놓고 오라고 그런 게 아버지한테. 이 새엄마가 새끼줄로 나를 산에다가 묶어놓고 오라고 했는데 차마 차게 새끼 못 묶어놓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울다가 내려놓더니 엄마를 투디려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년아, 네 새끼만 귀하냐, 내 새끼도 귀하다고 막 그냥 막 엄마를 때리고 치고받고 하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죽여 죽여 전연하고 살아 나는 가면 그만이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이렇게 봤더니 엄마 얼굴이 픽 투배기가 된겨. 산에서 놀랬고 엄마 얼굴을 보고 놀래고 그리고 경기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랑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다가 보니까 내가 막 사지가 틀리고 눈은 하얗게 뜨고 그랬대요. 그래서 싸우다 말고 물을 좀 떠다가 먹이니까 안 넘어가고 흐르더랍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정신이 퍼뜩 나서 데리고서 한약방에 가서 그 밤중에 침을 놓고 병원에 또 가서 주사를 놔도 안 뛰더랍니다. 이 사지가 틀어진 거랑 눈을 이렇게 뜬 거랑 안 뛰더래요. 그래서 안고 오면서 명이 길면은 살 거고 명이 짧으면 죽겠다 싶어서 옛날에는 아룻목이 있고 우묵이 있었잖아요. 우묵이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놨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지. 영순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아줌니 할머니들이 저거 불쌍한 거 죽으면 안 된다고 장록이라는 풀이 있대요. 장록이라는 그 뿌리를 캐가지고 그거를 도구통에다 절구통에다 쪄서 꼭 짜가지고 그 물에다가 청심한 포룡한 영심한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였더니 약이 얼마나 독했는지 이 사지도 정성으로 돌아왔고 이 정신은 돌아왔는데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혓바닥이 목근육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6살 때부터 이제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